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비걸입니다. 오늘은 밤비걸이 여러분들께 다양한 고데기를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뽕고데기, 그리고 봉고데기, 그리고 제가 쓰는 요 판고데기, 날개고데기까지 모두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여성스러운 이런 글래머 웨이브의 공식이죠. 바로 이 봉고데기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봉고데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32mm 고데기, 그 다음에는 38mm 고데기, 세 번째는 40mm 고데기입니다. 두 개는 모두 바비리스 제품이고요. 요거는 보다나라는 회사의 제품이에요. 40mm짜리 컬은 굉장히 굵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잡으면 손에 이렇게 잡힐 정도로 굉장히 굵어요. 먼저 요 32mm, 제가 32mm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초보자분들한테 정말 유용한 크기입니다. 제가 보면 이 32mm짜리가 컬이 가장 탱글탱글하고 예쁘고 그리고 어떤 머리 길이에나 잘 어울리게 나와요. 머리가 아주 기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32mm를 구입하시는 게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보시면은 컬이 이런 식으로 탱글탱글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컬이 생각보다 조금 빠글빠글해 보인다면은 손으로 이렇게 풀어주면은 훨씬 더 내추럴한 컬이 나오게 됩니다. 32mm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데일리로 가장 많이 쓰는 굵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말았을 때랑 조금 더 머리를 두껍게 한번 잡고 말아볼게요. 머리도 두껍게 잡고 말면 느낌이 또 확 달라요. 평소보다 머리를 원래는 저는 손가락 두 마디 정도만 잡는데요, 한 세 마디 정도를 잡아서 말아준다고 하면 이거 보세요. 훨씬 더 굵은 컬이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32mm가 가장 유용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아까 처음에 머리를 조금 잡았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한 두 마디,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잡았을 때가 요 정도의 탱글탱글한 컬이 나온다면 조금 더 머리를 많이 잡았을 때는 요 정도로 탱글탱글한 컬이 나온다는 거죠. 28mm나 24mm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유용하지가 않아요. 좀 너무 빠글빠글하게 말려서 자연스럽지가 않을 수 있으니까 32mm로 추천해요. 난 처음 봉고데기 쓴다. 그럼 32mm를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요건 그냥 곁다리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온도를 아직 꽂질 않아서 차가운데 저는 항상 온도를 가장 낮은 걸로 해요. 지금 요 고데기가 가장 낮은 게 150도거든요. 150도로 하는데 미용실에서도 언니들이 항상 얘기해요. 고데기 가장 낮은 온도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좋다. 사실 머리가 상하거나 뻣뻣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좀 고데기가 적은 열로는 잘 안 멀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높은 열로 되는데 그 전에 차라리 혀 클리닝을 받는 게 나아요. 헤어 클리닝을 받고 고데기를 다시 낮은 온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열의 단백질이 높기 때문에 헤어가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는 단백질이 더 많이 녹아서 많이 상할 수 있으니까 낮은 열로 꼭 하는 거 주의해주세요. 그럼 요 고데기는 다시 돌아와서, 요 고데기는 제가 일본에서 구입한 건데요. 일본에서 구입한 거라 콘센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오사카 여행 갔을 때 구입했는데, 그래서 지금 집에서는 못 쓰고 있는데 굉장히 유용해서 여행 갈 때, 사실 우리나라 말고 110V짜리 국가를 여행 갈 때 항상 쓰려고 지금 쟁여두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때도 여행을 갈 거라서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아마 국내에도 이런 디자인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스트레이트라고 되어 있고 여긴 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스트레이트 버튼을 딱 누르면은 집게 모양 편에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컬, 봉고데기로 변해가지고 봉고데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이게 가격이 진짜 저렴했는데? 가격도 3만원이 안 돼서 2만 몇천원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사러 가가지고 그때 무슨 뭐 용산 전자상가 같은 그런 간사이에 그런 곳에 갔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종류도 굉장히 많고, 일본이 진짜 뷰티 강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요 봉고데기 두 개예요. 요거는 38mm, 요거는 40mm입니다. 두 개 크기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죠? 그쵸?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실제로 머리 했을 때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40mm가 가장 우리 국내에서 굵은 크기이긴 한데 얘랑 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크기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브랜드, 그러니까 요 고데기에 따른 차이는 조금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불만족스러웠던 점이
머리가 금방 빠진다는 거? 머리가 왠지 모르게 잘 빠져요. 얘는 얘보다. 얘가 조금 더 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고데기 크기가 굵어지면 이게 머리가 잘 빠지거든요. 이게 좀 고정을 시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고정이 참 잘 돼서 그건 저는 되게 좋았고, 얘는 열 온도도 100도부터 시작돼서 100도부터 200도까지인데 얘는 140도부터 200도까지. 근데 사실 140도 밑으로는 거의 스타일링이 안 돼서 뭐 그건 상관없을 것 같고, 저 그럼 요거를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머리 컬을 풀어줄 때는 빗질을 계속 해주면 컬이 많이 풀려요. 여기도 머리를 살짝 잡고 먼저 40mm부터 가볼게요. 컬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컬이 굵고 여성스러운 라인으로 빠지죠. 아까 32mm보다 훨씬 굵은 컬인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 40mm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조금 약간 이런 분들은 좀 비추인 게, 머리가 짧으신 분들은 거의 스타일링이 안 되실 수도 있고요. 머리가 기신 분들도 비 오는 날이나 아니면 활동량이 많은 날, 바람 많이 부는 날 같은 경우에는 저녁쯤 됐을 때 컬이 많이 풀릴 수 있어요. 컬 에센스나 스프레이 꼭 사용해주세요. 그 다음에 38mm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40mm보다 확실히 조금 더 탱글탱글하죠. 32mm보다는 약간 더 루스한 핏이고요. 내추럴한 컬링이 장점이기 때문에 조금 머리가 기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타일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데일리로 쓰기에는 32mm, 내추럴한 컬링엔 38, 40mm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고데기 종류는 바로 요겁니다. 뽕고데기, 그야말로 뽕고데기인데요. 요거는 원래 뽕을 넣는데 사용하는 고데기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SS샤인이라고 해서 그 홈쇼핑에서 수지가 모델로 나와서 선전을 했었던 제품인데,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여기 머리에 정수리에 이렇게 볼륨 넣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놓으면 이쪽에 이렇게 볼륨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유용한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레알로 그닥 C컬이 잘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C컬 같은 경우에는 봉고데기로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봉고데기로 C컬 어떻게 넣냐면, 지금 온도가 꺼져 있어서 들어가진 않는데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은 이렇게 C컬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C컬을 넣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요 뽕고데기로 C컬을 넣어야 될까? 약간 요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다 그렇게 탱글탱글하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 어떻게든 요게 좋은 점이 오면 이렇게 손에 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뜨거워요. 어쨌든 머리를 조금 잡고 이렇게 얘로 한번 C컬 말고 웨이브를 한번 이렇게 해주면 컬이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지가 못하죠. 보면은 뭔가 어설퍼요. 저도 그렇게 부자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나오는 거면은 조금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머리 같은 경우에도 얘를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는 건데, 이건 다른 뽕고데기로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손으로 잡기에는 조금 뜨거워서 저 샤이니 저 뽕고데기가 더 손으로 잡기 편한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뒤로 넘기듯이 뽕고데기 이렇게 얹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빗듯이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앞머리에 웨이브가 들어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요즘 유행을 하고 있는데 뭐랄까, 근데 제 친구가 쓰는 걸 보니까 C컬만 넣을 때는 뭐 빨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불만족스러웠던 이유는, 전 좀 컬이 탱글탱글하고 예쁘게 막 진짜 완벽하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얘는 좀 내추럴하게 들어가요. 내추럴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나 아침에 바쁘니까 슉슉 넣고 빨리 나가겠다 그러면은 이게 괜찮은데, 저는 사실 예쁜 컬을 조금 더 빨리 넣으려면 봉고데기가 더 빠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둘 중에 저는 뭐 우위를 가리기가 좀 힘드네요. 그냥 조금 특징이 달라요. 얘는 좀 손으로 잡을 수 있어서 편리했던 점? 요거 홈쇼핑에서 파는 거?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고데기는 바로 짜잔! 요 날개 고데기입니다. 날개 고데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 주셨어요. 바비리스 제품이고요. 저는 요거 되게 유용하게 사용해요. 뭐랄까
아까 뽕고데기로 여기 앞머리에 볼륨을 넣었었는데 저는 얘로 더 자주 넣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앞머리 볼륨 넣을 때 어떻게 넣냐면 앞머리를 잡고 한번 뺍니다. 한번 빼고 또 빼고 약간 돌려서 또 빼고 헤어 볼륨이 조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듯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고정을 하는 편이고 나개고데기가 C컬에 넣을 때도 조금 편해요. 여기 머리 같은 경우에 그냥 여기 있는 이런 머리도 그냥 이렇게 해서 안으로 여기 날개가 있으니까 C컬이 더 고정이 잘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으로 이렇게 말해주시면 와 C컬이 굉장히 빡 하고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C컬 넣을 때도 편해서 저는 이 고데기 여러모로 굉장히 자주 쓰고 아까 그 32mm 고데기랑 얘를 데일리로 제일 많이 써요. 데일리로 가장 많이 쓰는 베스트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고데기들을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쓰고 있는 고데기들 어떤가요? 조금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쁜 머리 하시고 저는 사실 여자는 피부랑 머릿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피부와 헤어에 쓰는 돈은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피부 좋고 머릿결 좋고 머리 예쁘고 이런 애들은 딱히 얼굴이 엄청나게 예쁘지 않아도 뭔가 분위기가 여신여신하고 예뻐 보이는 게 조금 더 예뻐 보이고 막 느낌 있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데기 한번 꼭 없으신 분들은 구입해보시고 매일 아침 예쁘게 하고 나가세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봬요.